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하위 폼 컨트롤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출제 유형 1.accdb 파일 열었고요. 여기서 이 고객 관리라는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열어서 고객 관리 폼의 본문 영역에 이렇게 본문 영역이죠, 여기가. 이쪽에, 이 부분. 자, 이 폼의 본문 영역의 화면과 같이 비디오 대여 현황 폼을 하위 폼으로. 자, 이 비디오 대여 현황이라는 이 폼 보이죠? 이 폼을 여기에 본문, 고객 관리 폼의 본문 이 영역에, 추가를 해라. 하위 폼으로 추가를 해라. 요런 얘기죠. 아, 그 다음에 하위폼 컨트롤의 이름을 대여 현황으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요. 중요한 것은 기본 폼과 하위폼을 각각 고객 아이디와 전화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관리라는 폼은 레코드 원본이 고객 테이블이고요. 아마도 이렇게 보면 고객 테이블, 이 레코드 원본이 고객 테이블이었죠. 고객 관리 폼은. 그래서 고객 아이디와 전화번호 필드가 1대다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고객 아이디에 대해서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보여줄 수 있다. 이게 바로 하위 폼의 가장 기본적인 설정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데이터의 값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여러 데이터를 하위 폼에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가 하위 폼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어쨌거나 여기 이제 하위폼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 디자인에 보면 항상 컨트롤 마법사 사용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위폼 하위 보고서라는 것을 클릭을 하고요. 이렇게 적당한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서 놓아주면 하위폼 마법사라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자, 되었죠. 여기서 우린 기존 폼을 사용합니다.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비디오 대여 현황이라는 기존의 폼을 사용해 주고요. 여기서 안내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이게 바로 고객 아이디를 사용해서 고객의 각 레코드에 대해서 대여 목록을 표시한다라는 부분인데, 우리는 직접 지정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예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기본 폼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고객 아이디, 기본 폼과 하위 폼을 각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 폼에는 고객 아이디, 하위 폼에는 전화번호 이렇게 지정을 해줘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선택했던 것과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랑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 눌러주고요. 그 다음 얘는 비디오 대여 현황이 아니고 그냥 대여 현황 이렇게 작업을 해서 됐죠? 마침 눌러주면 이렇게 하위폼이 아래쪽에 삽입이 됩니다. 이것은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한 상황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하위폼에 대해서 우리가 속성을 보게 되면 기본 필드는 고객 아이디고 하위 필드는 전화번호로 원본 개체는 비디오 대여 현황 폼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위폼 개체 자체를 선택한 것이고 하위폼의 폼 개체 폼 선택기를 선택한 상태는 다르다라는 것을 잘 보아두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변경한 내용은 이렇게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이제 출제 유형 2번, 뭐, 동일한 작업입니다. 상품 정보라는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요. 여기 본문 영역에도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는데 이 부분에 판매 내역, 이 폼을 여기 하위폼으로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문제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하위폼을 선택을 하고요. 이 본문에 적당하게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판매 내역 폼을 기존 폼으로 활용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상품 코드와 판매 상품 필드를 기준으로 상품 코드를 사용하여 상품 정보의 각 레코드에 대한 판매 현황을 표시합니다. 자,
다 바로 그곳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일단 직접 지정하는 방법을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상품 코드와 판매 상품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했다. 그다음 하이폼 컨트롤의 이름을 child 판매 내역으로, 하이폼 레이블의 캡션은 판매 내역으로 그렇게 해줘라. 그다음 마침 눌러주면 판매 내역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예, 지금 그 이런 부분이 그냥 판매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하이폼 컨트롤의 이름을 child 판매 내역으로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 이름이 지금 우리가 그 마법사에서 그냥 판매 내역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이름을 바꿔주면 되죠. child 판매 내역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지금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폼을 만들 때 마법사에서 얘를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그러니까 마법사에서 입력하는 것은 이 부분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니까, child 판매 내역이니까 child 판매 내역으로 나타났다면 여기 이 부분에 child 부분이 있다면 child를 지워주고, 그죠? 얘는 하위폼이 아니고 하위폼에 달려 있는 레이블이기 때문에 이름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전체 이 하이폼 개체를 선택했을 때이 하이폼의 이름이 child 판매 내역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이폼 컨트롤러 이름 자체를, 그 다음에 하이폼 레이블의 캡션은 판매 내역으로 설정을 해라. 자, 어쨌거나 미리 보기 그림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해 주고요.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을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